자, 그러면 음악 이야기 한바탕 해볼까요? 이태윤 배순탁의 음악 캠프. 저작권 문제로 이 코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태윤 레전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배순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왜? 좀 힘있게 좀 치고 나오세요. 아니, 뭐, 힘이 있을 이유가 있어야 힘이 나죠. 아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기다린다고요? 아, 아이, 진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잘하네. 잘 알아. 나는 정확하네. 그 자기에 대한 판단이 진짜 객관적이야. 아, 객관적이야. 아, 좋아, 좋아. 네. 그러면 저렇게 살지 못하지 않나?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까? 오늘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태원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은 곡을 선곡해 왔어요. 그래서 그 곡은 이제 이태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 저는 다른 곡으로 넘어갔고요. 네. 바로 슬랩. 베이스 연주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슬랩이 뭐예요, 슬랩? 영어로 하면은 이제 뭐 때리다 이런 뜻인데, 때리다라는 뜻인데, 때리고 뜯고, 때리고 뜯고, 듣고 맛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그 베이스의 그 아주 펑키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죠. 응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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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따. 신났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일생 맞기만 했거든. 근데 지금 때리고 뭔가니까. 일생 슬랩에 당했지. 아니, 그러니까 슬랩이라는 게. 그 어쩌다 마주친 친구에서 응따, 응따, 응따. 그게 슬랩이야? 네, 그거. 아. 베이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스의 주요한 테크닉이죠. 아, 슬랩은? 베이스 용어입니까? 그렇죠. 기타 줄은 너무 얇아서 안 돼. 베이스 용어인데 왜 자꾸 너가 설명하냐? 이태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다 웃어놓고 뭐 이런. 자, 슬랩. 자, 슬랩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원래 이 슬랩이 이런 주법이 원래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레리 그레엄이라는 지금 한 70대 넘으셨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유명한 흑인 베이시스트 레리 그레엄이라는 분이 그때 있으시구나. 이제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가스펠송 저 찬송 반주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시작하는 거야. 그걸 하는데 드럼 치는 애가 아프다고 빠진 거야. 아, 드럼 역할을 해준 거구나. 네. 베이스로 하다 콘트라 베이스 딱 들고 있다가 이거 섰다 베이스 있잖아요. 시작하셨다. 섰다 베이스 시작하셨다. 세워서 치는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어? 내게 강 치뚜꿈 치뚜꿈 아, 이길 수가 없어. 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슬랩이란 용어가 사실 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 팔 들고 떠야 돼. 승가 쪽을 때려서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소리가 잘 나야 되니까 제 승가는 그냥 용서할게요. 네. 이렇게 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슬랩이 된 건데 요 슬랩이 이제 베이스가 콘트라베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서 치다가 일렉 기타형 베이스로 바뀌면서 엄지하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괜히 그러지 마요. 아, 했나? 그래도 아, 정말 대한민국 탑 클래스 뮤지션 중에 가장 채통을 생각 안 하시네요. 저 원래 그 개나 갖다 줘보래. 별로 안 좋아해. 우리 그럼. 선생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옷에 지금 뭐가 도드라져 있어. 아, 선생님. 그게 이제 그 볼륨이에요. 아, 희한한 게 칠수록 표정 밝아지더라고. 오늘 드레스 코드가 우리 체육 선생님하고 저랑 같은 밴드야 오늘. 네. 볼륨 좀 내릴게요. 아니 이럴 거면 나도 김간지랑만 할게. 혼자 하셔도 되겠구만. 아, 그래서 이제 슬랩이 탄생하게 됐군요. 탄생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제 이 베이시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는요 밴드 부족 현상이
밴드 수요가 없어서 베이스 한 학원에서 한 달 배우고 바로 투입돼서 일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1970년대 중반쯤에 이제 슬랩 주법이 탁 나오면서 난리 났어요. 베이스 슬랩이 안 돼서 베이스 때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슬랩이 안 돼서요? 네, 실직자들. 아, 그게 어렵구나. 그렇죠. 어렵죠. 아. 근데 그 현악기를 타악기처럼 쓰는 거군요. 그렇죠.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어, 멋있어. 아, 나 지금 잠깐만. 나도 놀랐어. 이제 배순탁이 놀랐어. 야, 배순탁 놀라는 표정. 와. 야, 진짜. 아카데믹한 표현이었어. 아, 현악기의 타악기와 네. 슬랩입니다. 네. 진짜 최욱이다. 야, 질투한다. 최욱이야. 역시 최욱이야.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저 표정은 질투가 아니라 경외감이었습니다. 정확하죠? 그렇다 치자고. 아유, 진짜. 네. 일본에서는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이 슬랩 주법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교본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초퍼 베이스. 그 일본 원어로 하면 초파 베이스 됐으네 이런 식으로 바탕 왕 패턴 원 뭐 이렇게 아. 그걸 제가 저 옛날 그 대만 대사관인데 거기 그 서점이 있어요. 거기 사면은 그 잡지 맨 뒤에 조그만 LP가 말랑말랑한 게 있는데 그거 턴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딱 들으면 거기 이제 악보가 딱 있고 이제 프레이즈 왕? 프레이즈 원. 아, 그래가지고 뭐 순대 박양계 순대 뭐 이런 거 이제 말 하고 뭐 그런 뭐 순대 박양계는 뭐예요? 아니 그게 이제 그 의성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하면 네. 연습 잘 돼. 그리고 잘 돼. 그래서 아. 그 초퍼 베이스라고 아직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퍼 베이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본식 용어고 아. 슬랩 베이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슬랩 베이스. 네, 일본식 표현을 잘못 오랫동안 사용했다가 이것도 제대로 슬랩 베이스라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 이게 이제 순화됐군요. 순화됐다기보단 정정된 거죠. 아, 정정. 아, 네네. 정정이 맞겠네. 네네네. 1대1. 야, 뭘 1대1이야! 야, 이게 뭘 1대1이야! 아, 진짜. 그냥 패스 한번 잘 간 건데 뭘 골로. 나 그거 너 칭찬할 때 나는 왜 저러나 싶었더라. 아니, 뭐 골로 저 체크해. 저 죄송한데 네. 이 원조 이름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가 아까 누구였죠? 원조가 슬랩. SLA. 아니. 네. 그 사람. 뭐 사람. 그레이엄인가 뭐 아까. 아, 레리 그레이엄. 아, 레리 그레이엄. 레리 그레이엄. 아, 레리 그레이엄. 요거 기억을 해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46년생이네요. 46년생이죠. 네. 오, 연세가 한 70 훨씬 넘으셨네. 네. 70대 중반 되셨네. 자, 그러면 슬랩을 느낄 수 있는 음악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이태원 선생님 곡이 더 화려하거든요. 제 거는 이제 밴드에서 슬랩을 하는 거고 그 이태원 선생님이 그 슬랩하면 저도 이 곡이 제일 많이 떠올라서 이 곡을 역시나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들어보죠. 그걸 뭐. 먼저 들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마커스 밀러의 Run for Cover. 마커스 밀러의 Run for Cover. 마커스 밀러는 베이스로 왕이에요. 아, 베이스의 왕입니까? 이거 연주. 연주. 아, 제가 연주. 이 마커스 형 흉내 많이 냈어요. 아~ 20대, 30대 때 이 마커스 흉내 제가 굉장히 많이 냈어요. 요즘엔 잘 안 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아, 이분보다 못 쳐요?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못 해요. 아, 그래요? 비슷하게 칠 수 있어. 네. 들리죠? 아, 들리네. 아, 굉장히 경쾌하고 기분 좋네. 그러니까 이런 그 슬랩 테크닉 주법이 나오기 전에는 베이시스트가 밴드나 어떤 악단의 하나의 약간 그야말로 밑에 깔리는 베이스 역할만 하는 사람에서 그런 위치에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이 주법 하나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다. 이런 게 아예 없었는데 만들어냈다는 거 참 신기하네요. 사실 베이스 음악으로 솔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주목도를 이끌어내기가. 그런데 이거는 테크닉 포트가 일단 좀 화려하니까. 아, 이거 연주곡입니까 그냥? 네, 연주곡. 사실 저도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이도 네. 좀 뜯어서 아, 뜯어서? 뜯어서 제가 저기 수요가 많아져 일이 많아졌어요. 야, 그거 그 송골매 있던 애 그 어린애 그
어 걔가 그 무슨 베이스 뜯은 거 그거 멋있더라. 걔 좀 불러봐. 그래가지고 뭐 카라의 미스터 이런 걸 좀 뜯고 업타운의 다시 만나줘 애도 또 뜯고. 아 그걸 뜯으셨구나. 예, 또 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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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샵 샵의 텔미도 뜯고 아, 많이 뜯으셨어요. 야 돈 많이 뜯었네. 네, 많이 뜯었어. 슬랩도 뜯고 돈도 뜯고 세션도 좀 늦게 붙여줬는데 네. 다 받았어요. 아 좀 늦게 붙여줬습니까? 네. 아 어느 쪽입니까 그거는? 그거랑 샵 쪽이라고 봐야겠죠? 노코멘트. 아 노코멘트. 아 붙여줬 줬으니까 어쨌든. 야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게. 아, 우연한 발견이죠. 아, 우연한 발견. 전화위복이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가 부족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많이 있군요. 딱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그 드럼 이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런 분이 안 오셔서 이렇게 발견이 된 테크닉. 드럼이 오셨으면은 이거는 안 됐지. 완전히 혁신이에요. 혁신.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그야말로 그냥 밑에서 그냥 뭐 늘 그냥 어두운 어둠의 자식들처럼 베이스는? 어두운 존재였는데 이거 한번 뜯어주면서 오빠 이렇게 된 거야. 아. 어, 저 오빠 배철수 옆에 그 오빠 괜찮더라. 아. 네네네. 아 이거 밴드에서 그때 또 되게 야리야리 하셨거든. 아. 지금의 반이었어요. 네. 네. 죄송해요. 네. 밴드에서 보컬이 제일 많이 뭐 저 관심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같이 연주하신 분들 가운데 비중으로 따지면 베이스 그다음에 기타? 아니 기타가 먼저죠. 기타 먼저. 기타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드럼이죠. 드럼. 그럼 베이스가 제일. 베이스가 저 구석이지. 아 그렇습니까? 네 좀 그랬어. 슬랩이 없었다면 영원히 구석이었을 건데. 영원히 구석. 슬랩으로 약간 치고 올라왔지. 네. 그렇죠. 그 ENG 카메라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슬랩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경악했겠군요 그러면. 경악했어요. 아.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디스코가 처음 유행할 때 이제 디스코 베이스 패턴이 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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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턴인데. 네. 이걸 한 손으로 이렇게 둔데 둔데 치는 걸 모르고 자 녹음 갈게요. 자 둔 먼저 둔 둔 둔 둔. 자 다음 트랙 대 갈게요. 대 대. 사실 서울 스튜디오에서 1970년대 중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박자감각 되게 좋아야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안 돼서 또 베이스 관두신 분들. 아, 진짜 많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많았습니다. 어, 이런 얘기 걔 잘못했다. 큰일 나. 아, 둔댓이 안 돼서 그만둔 사람 많았습니다. 네, 둔댓.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선생님 짱인 것 같네. 짱이야, 짱. 자, 그러면은 슬랩을 느껴볼 수 있는 음악. 우리 배순탁 추천곡 들어볼까요? 뭐 락밴드 중에서는 이 밴드가 제일 유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시스트가 워낙 화려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플리라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다크 네세서티스라는 곡입니다. 뭐 말은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레드 뭐? 네세서티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몰라? 몰라? 뭐 요리사들이 RHCP. 아 형 알아? RHCP를 모르냐. 여기 왜냐면은 여기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 나는 그래서 지금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어. 엄청 매워. 이제 좀 있으면 슬랩 베이스 나와요. 이게 슬랩 베이스라는 게 사실 이게 흑인 음악, 네. 펑크나 소울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음악인데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락인데 백인인데 네. 백인 맞죠? 백인들인데 네. 펑크 음악을 하죠. 네, 펑크 음악인데 거기서 이렇게 뜯어대니까. 아 백인은 원래 안 뜯었습니까? 백인들이 잘 안 뜯었어요. 흑인만 뜯었어. 나온다. 네. 아 이제 나오네. 뜯네. 아 이 경쾌하네. 지금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아는 사람 많지?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이고 좋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노래 다 좋아요. 유명한 엄청나게 유명한 아 엄청나요? 엄청나. 어느 정도예요? 어 90년대의 밴드 탑10 안에 들어가죠. 90년대는 전 닐바나인데요. 닐바나가 넘버 원인데 어쨌든 네. 탑10 안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히트곡들 뭐 By the Way라든지 뭐 수많은 히트곡들을 배출한 락 밴드계의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전설입니까? 네네네. 아 전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전설이라는데 공개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뜯는 슬랩이 대체로 좀 경쾌한 음악 쪽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슬픈 음악에도 이런 걸 쓰기도 합니까? 슬픈 음악은 아니고 약간 발라드인데 약간 R&B 풍이 있는 그런 곡에서 이제 슬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곡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스티비 원더가 많이 뜯을 것 같은데요, 음악. 스티비 원더가 뜯는 곡 대놓고 슈퍼스티션 같은 걸 뜯을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상 네. 슈퍼스티션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건반으로 뜯은 거죠. 그걸 안 내네. 쳤구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중간에 솔로 부분에서 솔로 부분에 뜯어요? 뜯어요? 네. 아, 돌파구가 없네. 아 이거 좋네. 이거 제 취향이네요. 아 레더 칠리 페퍼스 음악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할 사람 없고 그럼 한번 들어봐. 와 진짜 전화할 사람 없는데. 와 진짜 오늘 막 속수무책이다 내가. 상황을 딱 정해주니까 뭐 캘리포니케이션 이런 노래 좋아. 네.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레드핫 칠리 페퍼스. 네. 아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속보이는 그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TV라고 제가 조그맣게 저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최희철 선생님하고 거기 오시면 슬랩 베이스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아 유튜브. 이태윤 최희철의 베이직 베이스 TV. 아 베이직 베이스 TV입니다. 거기서 레슨 전문입니다. 그냥 이태윤 TV 하시지. 너무 이름이 어렵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같이 가야죠. 영원한 동반자인데. 네, 지금 영원한 동반자 한 분이 계신데 네. 아. 자칫 잘못하면 저분도 이번에 그 이순재 그 문제처럼 터질 것 같아. 아니 한번 터진 거. 아니야. 너무 저분이 짐을 많이 들고 다녀. 아니.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지금 이순재 선생님 쪽에서 반박이 나왔고 아니 저희 다 들었습니다. 이철아 걱정하지 마 이철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철아. 너무 너무 같이 다시는 거 딱 봐도 좋아하세요. 아. 항상 웃고 계시고 아, 그랬습니까? 저분도 뮤지션이에요. 어.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 임마. 아, 이러신 건 아니겠죠? 네. 나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 조금 했었는데. 고함 그 듣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약간 이대근 쪽으로. 이상해. 아, 비슷하지 않아? 형은 진짜 안 된다 오늘. 형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성대모사 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거예요? 예. 이승만. 아, 예. 나는 이승만 하나 있거든요. 이승만 해주세요. 뭉치면 어깨고 안 뭉치면.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누구 앞에서 뭐라고 아, 하는 거야 지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